자, 이거 회의입니다. 온라인,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어느 학술 회의 중인데요. 자, 화상회의 중이던 남성 옆으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던 여성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남성을 껴안고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. 남성은 좀 당황했죠?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듯이 화면을 가리키자 여성은 다급히 화면에서 사라집니다. 아, 회의 중에 뭐 하는 짓이야, 남사스럽게. 안 되죠. 화상회의 중이라는 걸 여성은 몰랐던 것 같아요.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성도 머리를 극적극적이고 있는데요. 저 남성,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베이징 공대 교수, 중국 최고의 과학자입니다. 나오고 있죠. 놀랍게도 화면에 등장한 여성, 물론 아내가 아니었습니다. 아니, 막 얼굴에다 뽀뽀했던 그게 자기 와이프가 아니에요? 난리 났어요. 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. 이 여성, 베이징 공대 천담 구조 기술 연구소의 박사우 연구원이라는 사람인데요. 아하. 이 여성, 물론 기혼입니다. 야. 기혼 남녀의 애정행각, 그것도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의 불륜설, 일파만파 확산되고 베이징 공대는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. 좀 좋아. 지난 10일 베이징 공대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사회적 우려에 따라서 조사 결과는 적당한 때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야.